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7,100여 개 병역 지정 업체의 폐장.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명부. 병무청은 2018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5,000명을 7,100여 개 병역 지정 업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필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 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 복무 제도로서 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이며 2017년 11월 말 현재 7,130개 업체에 25,958명이 복무하고 있다. 2018년도 배정인원 15,000명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6,000명으로 기간 산업 분야에 5,468명, 방위 산업 분야에 132명, 후계 농업 경영인 등 농업 분야에 400명을 배정하였으며 보충역 배정 인원은 9,000명으로 지방청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 구분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2018년도 산업 기능요원 인원 배정 현황.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은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고졸 취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라며 이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 명장으로 성장해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